지금부터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부산지부 기장군지에 창립 제22주년 기념식 및 이웃사랑 알림이 송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결의 다짐 고재창이 있겠습니다. 박경수 재장님의 선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자, 안보는 공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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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전주국에 맞춰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릉과 고엽제 유명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후배 동료 전우들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지혜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귀하신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장군의 정종목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군 의회 박우식 의장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의원 박종철 시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박홍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책임을 맡고 계시는 허춘자 센터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기장군 지휘 행사를 축하해 주신 많은 부산시 각
국회 지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소개후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정하종 지회장님, 부산 진구의 이동철 지회장님, 남구의 문길용 지회장님, 서부의 박한송 지회장님, 금정구의 김진훈 지회장님, 사상구의 이승조 지회장님, 동래구의 강명식 지회장님, 수영구의 이동한 지회장님, 영도구의 박양일 지회장님, 동구의 손희철 지회장님, 북구의 김승진 지회장님, 연정구의 김종수 지회장님, 오늘 이 자리 축하해 주실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회장님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재영군인의 하두선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한군! 기장군 무공수훈자의 김차수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군자! 기장군 월남전 참전자의 윤종도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예! 예. 그 외에도 많은 네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이상으로 네 분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 군수 표창패입니다. 황도길님, 김수식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6346호 표창패 대한민국 고협재조비의 부산지부 기장군지의 회원 황도길. 귀하는 대한민국 고협재조비의 부산광역시 지부 기장군지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평소 건면 성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보훈의식 선량에 이바지한 바 공익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기장군수 정종복. 제6347호 표창패 대한민국 고협재전위의 부산지부 기장군지의 회원 김수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예, 고수님 가운데. 예. 예쁜 국회의원 표창장입니다. 손두익님, 김용태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표창 전수는 박홍복 군의회 의원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손두익. 위 사람은 대한민국 고협재 부산지부 기장군지의 운영위원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은 물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국회의원 정동만 대동. 표창장 김용태.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기장군 의회 의장 표창대입니다. 서명준님, 이경수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016호 평창패 대한민국 고엽제전위의 부산지구 기장군지의 조직과장 서명준 기업께서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위의 부산지구 기장군지의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조직 발전에 노력해왔으며 적극적인 봉사활동 및 환경정화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박우식 제1017호 평창패 대한민국 고엽제전위의 부산지부 기장군지회 운영위원 이경수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앙회장 표창과 지부장 표창입니다. 지금 지부장님과 조직국장님께서 바쁜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박경수 지회장님께서 대신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님, 김종효님, 김무성님, 김상숙님, 예,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부산광역시 지부 기장군지회 운영위원 김종화. 귀하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농전 분투하고 참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 전우들의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과 국가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함. 2022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장 황규성 대도. 제1805 표창장 부산광역시 지부 기장군지의 운영위원 김종효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2-035 표창장 부산광역시 지부 기장군지의 회원 김무성. 귀하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용전분투하고 참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 전우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함. 2022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광역시 지부 지부장 강성희 대도. 제2-04호 표창장 부산광역시 지부 기장군지의 회원 김상숙.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지회장님의 장학금 및 장학정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설린 학생, 곽정훈 학생, 이수지 학생,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2-015 장학정서 동의대학교 3학년 최설린.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고엽제전위의 부산광역시 지구 기장군지에 이웃사랑 알림이 봉사단 명의로 전달하겠습니다.
제2-025 장학정서 신진초등학교 6학년 곽정훈 이하 내용과 장학금은 전과 같습니다. 제2-035 장학정서 대청초등학교 3학년 이수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저걸 잠깐 사진 찍어주세요.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대표하여 생필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여 옹티센, 팜티맨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혜장님을 비롯한 인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하에 이렇게 생필품을 이렇게 구매받아서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다르게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참 뭐 많이 열어갑니다. 여기 이제 모범 우리 그 베트남 아가씨들인데 옹디신 아까 그 머리 긴 애 딸의 어머니입니다. 재작년에 그 신랑이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면은 기장시장 가면은 왜 옛날 저 끝에 가입하는데 앞에 그 방구 팔고 있었죠. 그 친구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시부모님 모시고 지금 애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편에는 안평에 안평에 저 가면은 그 하원합니다. 남편이 저 같이 왔는데 여도 성교사님 소개를 해가지고 부부로 이루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참 열심히 사는 부부입니다. 한때 그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그 뭐 다 잠기고 해가지고 몇 번 고비를 마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은 베트남을 가서 우리가 사실 뭐 혹자는 뭐 사람을 죽이고 왔니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지금 가면 한국 사람들 되게 인기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가지만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자상하고 아름다운 분이라 그럽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푹 그 라이타이안 3, 4세들 애들을 지금 150명이 장애인들 온몸이 있는 애들을 그 돕기는 이제 지금 10년 채 저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 1년에 한 300만 원 원하고 한 300만 원씩 애들한테 필요한 거 보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명씩 친정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뭐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 매진해서 우리 형 모두가 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세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고육재 전우회 기장군지에 박경수 지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조직을 맡은 지가 은 22년 차입니다. 이제 낳아줄 때 됐죠. 오늘 군수님이야 우리 군의장님, 시의원님, 또 군의원님 전부 우리들의 호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고맙다고 박수 한번 치고 내년에 참전수당 올려줄 줄 아나 박수를 시기쳐야
올려주세요. 신나. 자, 우리 그 안보보훈단체 장님들 고맙습니다. 자, 정확히 말해서 우리 지혜는 1999년도에 해운대와 연합지혜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기장군 2001년도에 기장군이 독립돼서 3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창립기념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연말 또 하고 하려 이렇게 이것도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에 하자 네, 뭐라고 보십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발전을 해왔죠. 이 조직이 막 지역에서 사회공헌 막 아까 제가 잠시 뭐 다문화 가족들 돕는다 하지만 제대로 돕지도 못하면서 자랑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15년차 반찬 배달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했습니다. 예, 제가 70가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25세대만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회원들이 그거 가면은 젊은 사람도 받아먹고 있는데 머리 허연지 80불사람도 반찬 들고 갔다가 데리고 이러고 하는데 사실 사회공헌이라 하면 우리가 국가유공자가 뭐가 국가유공자입니까? 단임에서 공간이나 치고 할 때는 옛날 38년도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줄 때 국가유공자가 저 뭡니까? 상위군이라 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볼펜 팔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국가한테 뭐 내놔라 내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해줄 만치 해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해줄 만치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가진 거 저 위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왜 하든지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회공헌이고 나보다 어려운 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22년차 저희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받으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